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으로 물질만능 시대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지구 환경이 파괴가 되고 각종 오염물질로 인하여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파괴되는 환경 속에 기후가 변화가 되고 이로 인한 새로운 질병과 전염병이 고귀한 생명체를 무수히 고통받으며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땅을 밟으며 지구 한편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자연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혼탁한 공기와 많은 질병 속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타오르는 욕망의 불덩어리를 머리에 이고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불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화두로 삼고 모두가 이 살아가는 자리에 어리석은 인간의 오만과 그 욕심으로 사라져가는 존귀한 무생명들을 위로하고자 이 스님은 여러분 앞에 음성으로서 전하면서 부처님의 자비심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시어 수행 끝에 연기법을 깨달아 세상에 참다운 진리를 펴신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며 대성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불교는 브라만도, 창조신도, 유일신도 그 무엇도 섬기며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 중생의 몸을 받고 오시어 모든 그 부처님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부처님께 귀의하여 그 법을 깨달아서 생사해탈을 얻고자 한다면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스님은 참선 수행 그 끝에 그 선정에서 그본그 사물 본성을 사유한 내용들과 인연담을 담아서 음성으로 전하고자 하오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인연 공덕으로 모두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 그 밝은 기운을 이웃에게 전하고 함께 그 이구동락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모두가 그 머문 자리에서 참 주인공이 되어 세상은 언제나 밝을 것입니다. 남무관세음보살. 첫 번째 그 인연담은 속과 외과가죽을 살생업에서 제도를 하고 대공거사님에게 참된 복을 지켜한 그 인연담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스님은 그 부여연각사를 10년 전에 그 창건을 해서 불사 중에 그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도량불사를 하면서 기도 정진할 때그 제도한 그 보살님 가족들의 그 인연담을 전해드립니다. 몸을 움츠리게 했던 겨울 한파가 지나고 산과 들에는 파릇파릇한 초록색의 그 풀잎이 하나둘씩 그 솟아오를 때 따뜻한 봄날 그 스님은 그 여느 때와 같이 새벽 선정에서 관해 보니 그 어느 강변 푸른 잔디밭에서 가사장삼을 소홀하고 넓은 강을 바라볼 때 어디선가 한그 어부가 커다란 물고기들을 물속에서 잡아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하면서 올릴 때그 물고기를 놓고서나가 배를 이렇게 갈르니까 그 물고기 피가 스님의 그 가사장삼에 튀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그 스님이 인도할 분이 절에 오시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아침 9시에 그 속가의 그 외숙모인 그 보살님으로부터 한 통의 그 전화가 걸려왔어요. 스님 불사하시는데 얼마나 그 힘이 드세요라고 하시며 절에 그 냉장고가 한대 필요할 것 같아서 결제를 해 두었으니 점심 나절이나 돼서
아마 그 도착이 될 겁니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 새벽 선정에서 보았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평상시 그 외삼촌 그 부부가 그 물고기를 그렇게 잡아서 매운탕 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래도 부처님 전에 복을 그 지으려고 또 스님을 위해서 큰 마음을 그 내신 가족들을 볼때그 한편으로는 참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만일 그 냉장고를 그냥 받아둔다면은 그 가족들은 살생업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그 냉장고를 그 배달한 그 처사님에게 그 물어서 이제 금액을 알아두었지요. 그리고 나서 스님은 그참이 냉장고 값을 스님이 치르기도 못할 것을 참그참 고민을 하면서 그 당시 그 통장에는 참그 몇천 원이 들어 있었고 또그 인연을 복을 질수 있는 인연이 누구인가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연각사에 그 관세음보살님과 그 지장보살님을 조성을 하신 그 대공거사님이었었는데 스님은 이제 그 전화를 그 대공거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절에 냉장고가 하나 참 들어왔는데 부득이하게 참 받을 수가 없으니 우리 대공거사님께서 냉장고를 보시하시면 어떻겠소 하니 그 대공거사님께서는 홈쾌하게 수락을 바로 하시더군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냉장고 값이 75만 원 돈이었었는데 그 스님은 그 돈을 바로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부여에 그 운불련 총무로 있던 그 이제 거사님 그 차로 그 외사촌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찾아가서 외성모님께서 참 이렇게 절에 보시한 냉장고는 스님이 그 마음속으로 받아둘 것이고 그렇게 그 냉장고 값을 또 그렇게 해서 받으시라고 이제 전해 주었지요. 그러자 그 속가 외사촌 그 처사님께서는 그 섭섭한 그 표정으로 그 지으시면서 그 우리가 보시한 것이 인연이 아닌가요? 이렇게 묻기에 스님은 살생업을 하지 않고 다른 청정하고도 깨끗한 그 일을 하실 때 보시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일러 주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흐른 후에 그 외사촌 그 댁은 매운탕 집을 이제 청산을 하고 그 아주 깨끗한 그 일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되었고 또그 새로운 그 일에 충실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이제 세상을 그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한편 그 대공 거사님은 또 경기도 일원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었는데 아주 그참그 사업에 그 성공을 하셔서 지금은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불교에서 방생이라는 것은 살생을 금하고 죽어가는 그 모든 생명을 살려주는 좋은 행을 닦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참혹한 것은 그 살생이지요. 죽게 된다는 것을 살려주는 그 마음을 자비신념이라고 이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행을 자비행이라고 이제 얘기도 하지요. 일체 모든 생명이 그 소중하다고 한 것은 장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한 생명을 죽어가는 것을 그 바로 한 부처를 죽인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생하는 그 마음은 악독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자비 종자를 끊게 된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될 것이고, 법망경에 이르기를 살생을 하게 되면 그 장차 성불할 수도 없거니와, 살생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자비심을 가졌으므로 후일의 인과응보를 그 떠나서 윤회의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서 성불의 인연을 짓는다고 그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 방생하는 그 마음은 바로 우리 자비심이요, 보리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모두가 보리심을 그 발화해서 생사의 그 윤회를 그 벗어나 가지고 해탈할 수 있는 좋은 그 성과를 모두가 지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불합시다. (목소리) 두 번째 그 선정에서 보았던 그 인연담은 공중전화 박스 위에 빨간 장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도둑 처사를 그 인도한 인연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님은 그 16년 전 부산 땅의 한 암자에서 잠시 인연이 되어 그 머물 때 새벽 선정에서 관해 보니 한 젊은 여인이 높은 그 낭떠러지 그 절벽에서 길을 그 헤매는 것을 보고 스님은 이러한 어려운 사람이 그 오늘 그 이렇게 인도를 받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에 그 가랑가랑 그 내리는 그 이슬비에 옷깃을 적시는 비를 맞으면서 스님은 그 전화 한 통을 하려고 법무사 앞에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 섰는데 그 공중전화 박스 위에 여성 지갑으로 보이는 빨간 그 장지갑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그 전화를 마치고 나서 주인에게 그 지갑을 돌려주려고 그 지갑 속에 있는 그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할때그 지갑 속에는 골드카드가 여러 장이 꽂혀 있었고 1만 원권 그 42장과 그 1번 돈 냉화 그 1만 원권 그 80여 장이 큰 돈이 그렇게 지갑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새벽 선정에서 보았던 그 젊은 여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갑을 잃어버린 그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그 많은 애를 태우면서 고통을 겪고 있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에 스님은 그 지체 없이 그 지갑을 돌려주려고 법무사 원주실을 찾아갔었는데 당시 원주실에는 모비 스님과 원주 보살님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지갑을 모비 스님께 드리면서 그 주인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찾아줄 것을 그렇게 이제 종종이 그 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스님은 기거하는 그 암자로 돌아오고 나서 그 이튿날 그 지갑 주인이 어떻게 잘 찾아갔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어서 그 법무사 원주실에 찾아가서 그 원주 보살님께 여쭤보니 그 어제 젊은 여자와 한 남자가 와서 그 지갑을 찾아가면서 그 스님께 꼭 인사를 드리고 간다고 했었는데 그 스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셨는지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스님은 지갑 주인을 그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스님은 그 기거하는 남자로 이제 돌아왔었는데 바로 그 이튿날 그 스님이 기거하고 있는 그 암자에 산신각에서 한 처사가 그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참선하고 기도하는 척을 하면서 그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철사로 만든 그 기구로 그 불전함에다가 손을 대서 그 시주돈을 뽑아내는 그런 광경들을 기도하는 한 보살님께서 발견을 하셨지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절에 기구하고 있던
부 처사님에 의해서 그렇게 잡혀서 스님에게 그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그 도독 처사에게 그 묵기를 절의 불전함을 그 손을 댔더냐라고 물으니 그 도독 처사는 처음에는 그 시치미를 뜨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그 열중샷을 해보아라. 그리고 차렷을 해보아라고 이제 시켰지요. 그때 그 바로 그 잠바 속에서 그 불전함에 손을 댔던 그 철사 기구와 돈이 그 바닥에 그 떨어지면서 도독 처사는 그 잘못을 했다 하면서 그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 중에는 이런 못된 놈은 그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들이 그 분분했지만은 그 스님은 그 주지 스님이 오시면은 의논해서 처리할 테니까 너무 일을 확대하지 말라고 이제 모두에게 전해주고 스님은 그 도독 처사를 그 데리고 법당에 그 인도해서 그 삼천배의 그 참회를 시키고 그날 저녁에 그 주지 스님과 그 함께 한 자리에 스님은 도독 처사에게 묻기를 한 달에 몇 번씩을 다녀갔으며 돈은 얼마나 찾아갔냐고 물으니 도독 처사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오면서 그렇게 한 7만 원에서 한 8만 원씩 그 불전함을 그 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주지 스님과 스님은 참 웃지 못할 얘기들을 듣고 나서 주지 스님은 그 스님에게 7일간의 참회를 시켜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 도독 처사를 그 데리고 법당에서 참회를 때로는 시키면서 때론 그 밭에 나가서 풀도 뽑고 도량 청소를 그 시키면서 그 7일째가 되는 날또 이제 스님이 그 입고 있던 옷가지를 그렇게 내어주고 또 염주를 그 손에 쥐어주면서 그 절에서 그 이따가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을 할 거냐고 이제 물어보니 그 도독 처사는 그 요리사가 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요리사가 되려면 학원도 다녀야 할 터인데 그 돈은 어떻게 마련을 하려고 하냐고 물으니 그 이제 벌어서 그렇게 학원을 다니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주지 스님이 그 오시면은 스님이 그 인원에서 그렇게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3일 동안을 더 있으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아라고 이제 그렇게 권고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10일째가 되는 날, 그 주지 스님이 참 흔쾌하게 그 학원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참 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독 처사는 그 10일 동안을 그 기도와 그 참회 속에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아주 그 참회를 잘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스님은 1년 후그 기거했던 남자에서 나와가지고 부산의 금정산 그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미르감에 은사 스님인 그 백자 운자 백운 큰 스님을 모시고 시봉을 그 드릴 때에 그 어느 날 하루는 은사 스님께서 출타를 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과일과 곡식을 가지고 이제 오셨다며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당시 미르감은 그 찻길이 그 절까지 아주 이어지지 못해서 그 암자에서 찻길까지는 한참을 그 내려가야 그 됐는데 스님은 그 은사 스님의 그 전화를 받고 지게를 그 지고 내려가 과일과 곡식을 지게에다가 얹혀가지고 은사 스님을 그 모시고 암자로 돌아오는 길에 그 산자락에서 내려오는 한 처사를 보시고 그 은사 스님께서는 아이 저놈은 그 해가 질 때쯤 되면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저렇게 다녀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오는 처사를 그 바라보니
스님이 그 1년 전에 그 기거했던 암자에서 그참 불자남에 손을 댔던 그런 처사였어요. 그래서 그 스님은 생각하기에 이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은사님께 이렇게 불편을 끼쳐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고 내려오는 그 도독처사를 자비스러운 마음으로써 그렇게 보내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윽고 그 도독처사가 그 스님 앞에 그참 스님을 보더니만 그냥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그 자리에 그참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스님이 묻기를 너는 지금 어디서 내려온가 이렇게 물으니 그산 정상에서 내려옵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해가 조금 있으면 그질 텐데 어서 내려가라고 이제 그렇게 전해 주었지요. 그런데 그 도독처사가 참 돌아가는 길에 그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그 어깨가 축 늘어져서 돌아갈 때그 참회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이러한 그참그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잘못된 사람을 그 자비한 마음으로써 그렇게 참 너그럽게 용서를 하고 배려를 하고 다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그 세상은 저절로 밝아질 것이고 행복한 그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모두 행복하십시오. (목소리) 세 번째 인연담은 부산 아미사 아미소는 하늘법당에서 방광이 일어날 것을 스님은 선정해서 미리 본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님은 6년 전 부여 연각사에서 천여 기도를 마치고 큰 원력을 세워서 부산 땅에다가 절을 세워 부처님법을 좀더 세상에 널리 펼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심을 하고 부산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어느 날 하루는 길을 가던 중에 한 보살님께서 스님에게 다가오셔서 저희 남편이 몸이 성치 못해서 그러하니 스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스님은 보살님의 주술을 받아 적던 중 부산의 부산시 서구 아미동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스님은 평생을 아미타 부처님을 화두로 지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니 바로 여기가 부처님을 모셔야 될 자리구나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아미사 아미선언을 5년 전에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층에는 아미타 부처님 중심으로 관세음보살님과 약사보살님과 지장보살님과 불보살님들의 탱화를 한분한분 조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6층에는 하늘법당에 백의관세음보살님 입상 3.3m의 높이의 불상을 조성을 해서 하루는 그렇게 수행을 할 때에 새벽 선정에서 깊이 관해 보니 하늘 법당에서 백의관세음보살님의 주변 위로 찬란하게 내리는 오색 빛깔의 무지개가 방광하는 광경을 이제 보고 이튿날 관음제일 날 법회를 마치고 나서 모인 불자님들에게 스님이 어제 새벽 선정에서 하늘 법당에 방광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혹시 오늘 부처님께서 선물을 주실지도 모르니 한번 다 같이 하늘법당에 올라가서 방광하는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하고 이제 불자님들을 그렇게 인도를 해서 하늘법당에 올라갔는데
그때 때마침 그 석양이 지는 그 저녁 그 산자락에 그렇게 무지개 방광이 그 일어나는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스님과 모든 그 함께 모인 불자님들과 같이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참 부처님의 그 미묘한 그 세계에 기도를 또 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그 수행을 해서 또 해안으로 미리 볼수 있는 것을 그 모든 불자님들이 조금도 의심치 마시고 부지런히 정진하시어 그 해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불하십시다. (4번째는)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2달 전에 스님은 그 선정에서 미리 보았던 인연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님은 그 부산 아미사 아미선원에서 수행 중일 때그 하루는 그 새벽 선정에서 깊이 관해 보니 어느 그 바닷가에 바람 부는 날 연을 그두 개를 하늘에다가 날리는데 그 연줄이 그 새끼줄로 변해지고 왼쪽을 바라보니 바닷물 속에는 많은 그 망자님들의 위패가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스님은 그 물속에 가라앉은 많은 망자님들의 위패를 한분한분 정성을 다하여 새끼줄에 매달아서 연을 하늘에 띄우려고 할때그 오른쪽에서는 그 스님이 그 연을 띄우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해방을 놓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스님은 두 연을 아주 힘들게 하늘로 높이 띄워 날리게 된 것을 바로 그 선정에서 본그 내용들을 A4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튿날 그 절에 찾아온 불자님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그 스님은 이와 같이 그두 다로 어느 바닷가에 가서 많은 망자님들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러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으로 미리 말해주고 스님은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지체 없이 걸망을 메고 진도 팽목항으로 바로 내려가서 그 참혹한 그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일주일이나 보름이나 한 달을 가지고서는 기도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백일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지요. 그 백일 기도를 올려놓고 실종자 가족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에 돌아오시라고 또한 그 희생된 망자님들이 부디 왕생극락하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처음에는 서면 바닥에다가 딸랑 그 얇은 수건 한 장을 깔아놓고 하루에 그 2시간씩 다섯 차례에 걸쳐 500배의 그 절을 하고 한 달째가 지날 때에 오른쪽 발가락이 갈라져서 노랗게 뼈가 보일 때에 균이 들어가서 다리가 붓고 할 때에 스님은 그 육환장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한 그 얼굴이 그 햇빛에 이렇게 그을려서 여러 번이 허물이 벗겨지는 그 쓰라린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를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망자님들이 또한 그 시신이 건져지고 유가족의 품으로 그렇게 안겨서 그한분한분그 팽목항을 떠나갈 때에 스님은 시신 안치소에 가서 15분에서 20분 동안을
그 시다림을 그 처음부터 백일기도가 끝나는 날까지 혼자서 그 맡아서 그 남아미타불 부처님을 지극히 찾으면서 그렇게 그 지극한 연불로서 망자님들을 그 보내드릴 때에 그 백목항은 그 다시 한번 통곡의 그 목소리로 눈물바다로 이루었고 또한 그 밤이 되면은 스님은 그 12시까지 그 팽목항 그 주변을 돌면서 혹시 그 바닷가에 실종자 가족이 나오지는 않을까 하고 그렇게 그 다닐 때에 또 실종자 가족들은 부두가에서 아이들과 그 가족의 그 이름을 그 부르면서 통곡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리에 그 스님은 그 조용히 찾아가서 그 분들을 그렇게 안아주고 두 손을 그 잡아드리면서 마음을 그 진정시켜 체육관으로 가는 버스를 몇 번이고 태워서 보내드리고 또 실종자 그 가족 막사에서 그 33일 동안을 그렇게 함께 보낼 때에 실종 가족들의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자리에 마음을 좀 달래드리고 위안을 그 드리면서 백일 기도를 그 하고 있을 때 하루는 그 부산 불자가 그렇게 스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 스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철야 기도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산 불자님들이 그 찾아와서 그 하는 얘기가 스님께서 두달 전에 저에게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그 미리 그 예언을 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여기에 오시려고 하셨군요라고 하며 부산 불자님들은 그 밤새도록 그 눈물로써 그렇게 철야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 이튿날 그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스님이 백일 기도를 그 드릴 때에 49일 동안을 매일같이 그 아침마다 따뜻한 밥과 국을 그큰 양푼에다가 가득 담아서 수저 아홉 개를 꽂고 지극한 정성으로 망자님들을 위해 기도에 그 하는 자리에 동참하신 그 불자님들이 계셨었는데 그 불자님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 그 팽목항에서 자원봉사자로 왔다가 그 스님과 인연이 되어 그 만나게 된 불자님들이었는데 그 불자님들은 자비심과 대비심, 관음행, 연화심, 무량심, 수진화, 묘소나 보살님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스님과 그 불자님들은 백일기도를 스님이 그 드리면서 추진하는 그 49제와 추모제와 세월호 참사 범국민 합동 수륙대제를 그 지낼 때에 그 누구보다도 그 앞장서서 마음을 그렇게 모아서 스님을 적극적으로 돕게 된 불자님들이었습니다. 그 불자님들은 진도 삼성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한 인연으로 그 삼성사 그 주지 용도궁 스님과 그또 전국에서 많은 그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그 참여를 그 하셔서 스님이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 동참하셔서 그렇게 많이 정성을 내주셨습니다. 또한 그 스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뒤에서 조용히 밀어주시고 앞에서는 그 묵묵히 지켜보시며 챙겨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몇 분들을 이 자리를 비롯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시 그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님과 해양수산부 정명원 부원장님과 해경 김석균 그 청장님과 서해지방청 김수현 청장님과 목포지방청 김문홍 그 청장님과
서해지방청 김정식 총경님과 전라남도 박준영 전 도지사님과 진도군청 이동진 군수님과 이민현 이원석 면장님과 진도파출소 김창길 소장님과 대한약사회 최기영 거사님과 경기도 안산시청 진도군청 모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한 진도 지역에 살고 계신 최종학 거사님과 차재술 거사님과 이운재 거사님과 서해철강 대표님과 무형문화재 고미경 선생님을 비롯한 진도 지역에 살고 계신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스님을 기도하는 자리에 마음을 내서 도와주시고 또한 그러한 인연으로 스님은 힘을 입어 진도 팽목항에서 스님이 백일기 도중 49제와 추모제와 세월호 참사 범국민 합동 수륙대제를 추진하여 원만히 마치고 백일기도를 회향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일부 종교가 다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스님이 추진하는 49제와 추모제와 세월호 참사 범국민 합동 수륙대제를 올릴 때에 스님의 앞에서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고 하는 자리에 또 일부 같은 불교를 믿고 있는 부처님의 법을 의지하고 있는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함께 휩쓸려서 스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오히려 스님이 정성으로 지내 올린 많은 일들을 은폐시키려고 종단과 지역을 내세워가며 종교의 편을 가르고 스님을 정성으로 마음 내어 도왔던 많은 불자님들을 앞에서 선동을 하여 많은 불자님들에게 상처를 주고 스님을 모함하여 누명을 씌운 그러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도 슬프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님이 자비의 씨앗을 뿌리게 된 것을 일부 잘못된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진실을 왜곡시키고 감추려고 해도 선악의 진실된 모습은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 스님은 진도 팽목항에서 백일기도를 올리면서 49제와 추모제와 세월호 참사 범국민 합동 수륙대제를 올리게 된 것은 나라를 위하고 온 국민들의 슬픔 속에 찬 그러한 자리에 조금이라도 이 스님을 통해 치유하기 위해서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서 가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또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무슨 또 이름을 알리고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이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시절 인연 따라서 수행한 인연으로 연기법을 깨달음을 얻어 선정해서 미리 본그 내용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자비심을 내어 실천을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손바닥으로 잠시 하늘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은 하늘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깊이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참 안타깝게도 그 세상을 떠난 그한 경찰관의 그 인연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그 진도 백목강에서 그 기도를 할 때, 안타깝게도 그 자살한 그 경찰관이 계셨었는데, 그 경찰관은 그 스님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진도 체육관에서 맨 처음에 뵙게 되었을 때, 스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정중히 예를 갖추고 스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하며 그 물어왔던 경찰관이었는데 그후그 경찰관은 팽목항에서 종종 서로가 또 뵙고 지내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안타깝게도 그 49제 때에 스님이 그 49제를 그 지내려고 할때그 실종 가족과 함께 그 앞에서 그 스님이 그 제를 그 지내려고 하는 그런 자리를 참 그렇게 강경하게 그 말렸던 그한 사람입니다. 그후그 49제가 참 그렇게 지내고 난 후에 그 팽목항에서 그 다시 인연이 되어서 만났을 때그 경찰관은 그 스님에게 사실은 그 저는 그 불자입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49제 때 제가 실종자 가족들의 그 앞에서 그 스님을 말리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하시고 저를 용서하십시오라고 그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은 그 이미 지나간 부분인데 그 용서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힘내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서로가 헤어졌는데 며칠이 있다가 스님은 그 선정에서 한 경찰관이 그렇게 높은 그 다리 난간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이튿날 스님은 그 가족대책본부 상황실 옆에 그 약국으로 찾아가서 그 약사님에게 혹시 오늘 그 근처에서 자살한 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 네, 스님, 오늘 아침에 진도 대교에서 한 경찰관이 그 자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 아침에 선정해서 보았던 바로 그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며칠이 지나고 나서, 스님 기도처에 한그 경찰관이 찾아왔는데, 그 경찰관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그 진도 체육관에서 그 스님을 경찰차로 그 팽목항까지 그렇게 태워다 주면서 스님 그 망자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그 인사를 하고 지내면서 알게 된그 진도 파출소 당시 그 소장으로 복무 중이었던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이번에 그 자살한 경찰관의 그 대리에서 그 책임을 그 맡게 되었다면서 우리 그 동료 경찰관을 그참 걱정을 하면서 참 이렇게 그 스님에게 묻기를 그 우리 경찰관은 그 시신이 언제쯤에 그 올라올까요? 그러면서 그 스님에게 묻기를 경찰관에게 좋은 그 소식이 올 겁니다라고 이제 스님은 그렇게 전해 주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날 그 새벽 선정에서 그 돌아가신 그 경찰관이 스님에게 그참 망자님이 돼서 이렇게 오셔서 스님 그 저에게 밥한 그릇과 그물한 그릇을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스님은 그 아침밥을 정성껏 그 마련해서 스님이 그 공양하는 그 밥상에 따뜻한 밥과 물한 것을 정성스럽게 떠서 올려드리고 바다에다가 뿌려드린 후그 어젯밤에 그 동료 경찰관이 그 한자리에 바로 이제 전화를 해서 그 오늘 그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라고 이제 그 전해 주었는데 바로 그날 그 아침에 경찰관이 그 시신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스님은 경찰관의 그 시신이 모셔진 진도읍내에 그 영안실에서 3일장을 치르는 그러한 자리에
시다림을 맡아서 진도 파출소 경찰차로 팽목항을 오고 가면서 정성을 다해 그 연불로서 전해드린 정성은 그 영가님의 세계와 산 사람의 그 정신 세계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그 증명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불자님들이 이러한 일들을 그 스님이 그 선정 속에서 미리 보고 그 예언하는 것을 깊이 사유하고 전하는 그 것을 조금도 그 의심치 마시고 부지런히 그 정진을 하시어 깨달음을 얻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无阿弥陀佛. <목소리도> 여섯 번째 그 선정에서 본그 민지 여학생의 영가님이 부모의 부모로 안기는 그 인연담을 그 드리겠습니다. 스님은 그 진도 팽목항에서 백일 기도를 그 드리는 가운데 하루는 그 얼굴이 환하게 보이는 한 여학생 영가님이 부모의 품으로 안기는 것을 보고 스님은 깊이 관해서 보니 그 여학생 영가님은 민지라는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그 스님은 그날 아침에 그 실종자 그 막사로 찾아가서 민지 아빠와 민지 엄마를 만나서 두 손을 그 잡아주면서 앞으로 며칠 안에 좋은 소식이 올 테니 너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 마음을 안정을 시켜주고 스님은 그 기도처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그 민지 아빠와 그 민지 엄마는 그 불자로서 평소에 그 팽목항에서 스님과 그 가깝게 그 지내고 그 있는 그러한 자리에 하루는 그 민지 엄마가 스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법상에다가 그 돈봉투를 하나를 놓고 가는 모습을 보고 스님은 그 바로 그 돈봉투를 들고 민지 그 고모를 찾아가서 스님은 이런 돈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스님이 아니다. 그 민지가 그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민지 엄마한테 이 돈봉투를 조용히 돌려주어라고 이제 그렇게 전해 주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날 서해 해경 김수현 청장님께서 스님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처에 찾아오셔서 스님에게 그 시계 하나를 그 선물로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평소에 가깝게 지내오던 해경 그 직원 한 분이 그 기도처에 그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아이고, 스님, 저희 그 대책본부 그 상황실에서 처음에는 노란 나비가 한 마리가 그 날아왔다가, 그렇게 휙 돌고 가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작은 새한 마리가 울다가 그렇게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은 것을 스님에게 보여줬습니다. 예, 스님은 그러한 그 광경을 잠시 그렇게 선정해서 보았는데 시계라는 것은 그 10이라는 숫자요. 그 밝은 태양인데 그리고 나서 노란 나비는 그 부처님이요. 또그 새가 울었다는 것은 그 연불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날 아침에 그 보았던 민지의 그 모습을 선정 속에서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하고 대책본부 그 상황실에 찾아가서 그 스님이 오늘부터 88바디와 그 언디인 바디선에서 10일 동안을 그 기도를 하고자 하오니 부디 허락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대책본부에서 그렇게 스님을 또 바로 허락을 해주셔서 해경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이른 아침 그첫 경비정을 타고 그 10일 동안을 그한 시간 10분 거리나 되는 거리를 팽목항에서 오고 가면서 언딘과 그 88바디선에서
각각 5일씩을 이제 기도를 드릴 때, 그참그 해군과 해경 또 일부 구조대원과 민간 잠수사들이 그참 구모통 그 호수를 하나 그 탈랑 그 입에 물고서 나가 물속에 그 텀벙텀벙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참그 그런 어떤 고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러한 자리에 또 그렇게 몇몇 또 분들은 또 이게 저녁에 잘 때에는 그 악몽을 꾸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분들을 그 위해서 또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일이 그참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그또 법문도 때로는 그렇게 해주면서 10일 기도를 그 드릴 때에 당시 그 자리를 그 하고 계셨던 서해해경 김수현 청장님과 해수부 직원과 또 안행부 직원분이 함께한 그러한 자리에 스님이 오늘 그 바지선에서 10일째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중으로 해서 한 여학생 영가님이 나올 겁니다라고 이제 전해주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날 바로 이제 그 민지 학생의 영가님이 부모의 품으로 이제 안겨 그 팽목항을 떠날 때에 스님은 그 백일기도가 끝나는 그러한 자리에 또 이렇게 미리 알려주게 되었고 또 백일기도를 그 회향할 때에는 그 팽목항에서 그 스님이 기도했던 그러한 자리에 백로떼가 그렇게 많이 그 날라와서 참 한참을 그 울다가 날아간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님은 지체 없이 그 바로 누구에게도 뭐 인사 한마디 없이 걸망을 메고 팽목항을 그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도 그 가족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고 양성진 선생님의 실종 가족분들은 사고 당시 많은 그 학생들을 책임을 지고 인도하는 선생님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그 속내를 밖에 드러내지 못하고 많은 그 죄책감 속에 가족을 잃은 슬픔과 비통함을 감추고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관련하여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매일같이 손수레를 긁고 많은 그 사람들에게 아침마다 따뜻한 그 축을 전해주면서 그렇게 스님을 위해서 정성을 내어 챙겨주시던 그 모습들은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부처님의 그 제자로서 음식을 받을 때마다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그러한 고 양성진 선생님의 실종 가족들을 조용히 그 지켜보면서 기도를 그 드릴 때에 고 양성진 선생님 실종 가족분들은 묵묵하게 그 매일같이 기도처를 오가시면서 정성껏 108배를 그 올려드리고 또 희생하신 그러한 모습들은 그 앞날에 많은 그 선생님들의 가족분들과 모든 불자님들에게 크나큰 귀감이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 스님은 이 자리를 비롯하여 아직도 그 실종자 가족이 그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그 하루속히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또한 그 희생하신 모든 그 망자님들이 왕생 극락하시기를 그 바란합니다. 따라서 그 정부는 세월호 선체가 그 인양이 되고 원만히 그 수습이 되어지면 진도 해역 그 해안가 인근에다가 세월호 선체를 그 전시를 하여 많은 그 사람들이 오고 가며 볼수 있는 그 전시 공간을 그 마련해서 그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들이 두번 다시 그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그 일깨워주는 그러한 자리가 그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정부는 세월호 그 참사로 인해 세상을 안타깝고도 고통스럽게 떠난 그 모든 그 방자님들을 위해서 진도 해역 인근 그 산에다가 추모 공원을 조성을 해서 그 세월호 참사로 인해 세상을 떠난 모든 그 망자님들을 위해서 추모탑을 세워서 망자님들의 그 덕을 위로하는 그러한 자리가 또 되어져야 될 것이며, 또 따라서 그 세월호 참사로 인해 그 진도 그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그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은 그 일들과 진도군청 그 모든 그 공무원들이 24시간 동안을 밤낮으로 세월호 참사 때 도움을 준 일들을 그 경기도와 그 안산시청은 많은 그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경기도와 안산시청은 그 진도군청과 그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진도 해역에서 나는 그 해산물이라든가 농산물들을 직거래를 통해 그렇게 도와줌으로써 진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경제가 피어질 것이고 또 문화적인 교류가 활성화되어질 때그 진도 그 지역은 밝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슬픔에 찬 고통스러운 그 참담한 현장에 방문하신 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가의 그한 시대적으로 밀려오는 모든 업을 혼자서 다 감수를 하시고 먼 길을 마다하시고 그몇 번이고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시어 세월호 그 참사 유가족들과 실종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참사 일선에서 근무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을 그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격려를 하시고 온 국민들을 생각하시는 기쁘신 그 자리에 눈가에 이슬 맺히신 그 박근혜 대통령님을 소성은 그 가까이에서 배울 때에 참으로 그 비통한 심정으로서 마음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그 그릇된 그 정치인들은 모든 그 잘못을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탓으로 전가시키려는 정치적인 그 무대로 이끌어가려는 그 모순된 일들을 바라보면서 스님은 더욱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100일째가 되는 날 세월호 참사 범국민 합동 수륙대제를 추진을 하여 그 원만히 회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륙대제는 정치적인 국병기에 억울하게 희생된 원혼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모하기 위해 불교의 의례적인 것을 볼때 여기에는 내생을 받지 못하고 떠도는 수많은 원혼들을 집단적으로 해원을 시켜서 동시에 신도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희구가 담겨 있기에 수륙대제 의식은 중국 양나라 무제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지요. 불교에 대한 두터운 신성의 계시에 따라 유주무주 떠도는 너그이 구혼도를 널리 구제함이 제일 간다는 공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많은 그 승려들과 상의를 한후 수륙제의 범을 짓고 제를 거설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고려 때는 국종 수륙제를 실행을 하였고 조선의 태조도 증반사와 소강사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수륙제는 조선조 중엽까지 국가의 의례로서 전성이 되던 중그 한때는 유생들의 반대로 중단이 되었다가 오늘날에는 민중적인 의례로서 각 사찰 마당이나 바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륙제의 수륙은 여러 신선이 흐르는 물에서 음식을 취하고 신선이 깨끗한 땅에서
음식을 취한다는 그 뜻에 따온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청정한 사찰 또는 높은 그 산봉우리에서 행해져 오고 있습니다. 1599년도 그 임진 그 왜란 그 이후 민심을 그 수습하기 위해 국가 위령제로서 수륙제를 개설을 하였고, 임진 그 왜란 그때 의성수군 300여 명이 참전했을 때 종전 그후 패패해진 그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선조대왕이 그 600여석의 그 쌀을 공양을 하여 지훈 스님과 300여 대중 그리고 통제영의 모든 백성이 합동으로 천원제를 그 지내게 된 것이 연원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충무공이 전사한 다음에 노량에서 청혼을 하여 전라 자수영 영내에서 지내다가 나중에는 홍국사가 종창되면서 홍국사로 옮겨 300여 년간을 시행을 해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1896년도 자수영이 폐제와 함께 의성수군도 해체가 되면서 수륙제가 쇠퇴하다가 일제 강점기에는 거의 중단이 되다시피 한 셈이지요. 그러한 가운데 해방된 후그 부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매년 전남 제의 그 행사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큰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스님은 이러한 그 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리 그 간파를 하고 그 세월호 참사 때의 그 백일 기도를 드리면서 세월호 참사 봉국민 합동 수륙대제를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리를 모두가 그 알게 된다면은 이 세상은 밝아질 것이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평화로울 것입니다. 이러한 또 사건과 그 사고들은 우리 그 인간들에 의해서 전생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지어온 그 업을 통해 부메랑 같이 찾아온다는 그 사실을 미리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시절년 따라서 수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수행 속에 미리 알게 되고 전하게 되는 것은 부처님의 그 자비사상을 통해 그 깨달음을 얻어 국내적으로 일어났던 많은 그 사건 사고와 자연적인 그 피해들을 조금이라도 막고 치유하기 위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스님은 늘그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정진하면서 선정 속에서 고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살피면서 그 길을 가는 모두에게 그 밝은 등불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거기 삼계항한 중생암각 불일중이 천하대변법륜전 법륜상전업무궁극계 항아나마생 시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조회동대한민국 부산광역시의 진구범천일동 금일도량내에 운하금차금일발원제자 출가사문 불일지심봉천 서방정토 구품연대 상주하시는 대자 대비하신 아미타부처님과 비지묘륵으로 나무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과 비지묘륵으로 나금차금일도량내에 동참발언제자 시아본 동업대중 남녀노소 비구 비구니 삼이삼이니 행자 정신사 정신녀 신남신녀 동남동녀 태의단월 각기 심중수구 소망발언제자 원만성지지 대원 이차인연 공덕 발언으로 대한민국 국운 창성 남북 통일 세계 평화 국민화 각기 심중수고 소망 발언제자 원만성지지 대원 원하금차금일발언제자 동서사방출이방왕불봉제약인원리빈상봉관제구설 삼재반란사백사력일시소멸사대강건육군청정 신물재병보행난신물재타면미우 영의소멸만사여이원만영통진 대원제고추근하금차 금일동참발언제자 동서사방출이방망불봉제 악인원리긴상봉관제구설삼재반란사백사영일시 시소멸 참선자 숙성정가연불자 삼매연정강경자 해안통토 추력자 업장소멸기도자 수원성지직무자 수분성지농업자 우국풍년 상업자 재수대통 사업자 사업성지무자자 수국생남 학업자 학업성지병고자 속독해자 학복자 북독구주우라자 속도와 판명자 수명장수 무인연자 속독인연 매매자 매매성취 시험자 학원만학격 군복무자 무사제대 운전자 평생안전운행 수행자 마장영리영예섬멸각김 이심중수고 소망발언제자 운만성지지대원 허권시야본 동업대중
각각 등 보기 각상세 선망 사준 부모 초고 조상 제영숙 배자매질 선원근 친척 등 강렬히 열명령 언가 차사 제초 장근 이래 지어준 군중수 아주 시주 도감별자 불전내에 위룡중 중수이동 참 강렬히 혈령 연가 차누량내의 동상동하 의산의처 조부목 지정령인가는 예수부살림 비명액사오랑악사 교통사고 전파수사 이국절사중의장졸 형언이중 산란이사일 제유주무주 호혼제 불자등강유리일명 여언가의하처리상간무간지유 일일야만사만생만만수구안명등중 강렬히 혈명 영감 악몽제불보살님민서지묘력으로 함탈삼계연애지곤의 추생국품진악방친견미타몽불수기 도노무생법인이차인연공덕발원공덕 서방정토극락세계속도왕생시대원 연우원낭사법계무량불자등 동요화장장엄의 동의불의대도량상봉화엄불보살 악몽제불대광명 수멸무량중재장 희득무량대지에 본성무상최정각 광도복제제중생 이보제불막대언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살반야 나무마하반야 바라밀나무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온 해공도일체고의 사리자 색뿌리공공부리색색즉시공 공즉시세수상행신욕부여시사리자시제복공상 불생불멸불거부증부증불감시고공중무생무수상행신 무한이비설선의무색성양미초보무한계내지무의식계무무명 영무무이명진내지문호사영문호사진무진멸도무지영무등 이모소득고보리살타의반야바라밀다곤신무가예무가예고 무유공포원리전도몽상구경열반삼세제불의반야바라밀다고두간육따라
삼략삼보리에 고집안냐 바라임일따 시대신주 시대명주시모 상주시모 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르 고설반냐 바라임일따 주죽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법성 원융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저의 무명 무상 결일체 중지 소지 비의경 진성 심시 극미 묘 불수 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주기 일중일체 나주기 일미진중암시밥일체 진중여여시 무량원겁 죽일염염육시 무량겁 구세십세오상격인물잡난격별석 초발심세변정각 생사열반상공아이사명연무군별 십불보현대인경능인해인산매중 번출여의부사이우보익생만우공 중생수기득이예시고행자환본체 파식망상 빌부득 무연선교 자격이 기가수분득 자량이 따란이 무진보 창업법계 실보전 궁자실제중도상 구례부동명이 부리로구나남모 내가 와.
Oh,